키야 이거. 우와 대박. 오 이거 다 주는 거야? 어 나도 있는데. 짜잔 어제 만들었지. 우와 잘 만들었다. 고마워. 컬러 프린트 했어? 아니 엄마가 컬러 프린트 비싸다 그래서 그냥 흑백으로 프린트하고 마커로 칠했어. 와 진짜? 오 진짜네. 컬러 프린트 한 줄 알았어. 아니야. 오 너는 컬러 프린트 했네? 어 엄마가 그냥 해줬어. 근데 너무 많이는 못하고 여기까지만 딱 해준대. 어 맞아 나도 똑같아. 컬러 프린트 너무 비싸. 오 예쁘다. 열어볼까? 뭐가 들었지? 오 우와 뭐가 들었지? 오 우와 파비 팔찌다. 봐봐. 오 느낌 좋아. 나도 열어봐야지. 12월 너무 재밌다. 뭐가 들었지? 오 우와 우와 스킷이 완전 귀여워. 우와 곰돌이 너무 귀엽다. 느낌 좋아? 고마워 비키야. 고마워 서라야. 와 딱이다. 진짜 딱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야 너 이것도 가져. 이거 찐득이. 우와 우와 이거 느낌 되게 좋다. 오 신기해. 우와 우와 찍찍 늘어난다. 재밌잖아. 모두 조용 조용. 아 선생님 오신. 자리에 앉고. 자 수업할 건데 오늘 몇 쪽 할 차례지? 22쪽이요. 그래 22쪽. 서라야 수업 시간에 장난감은 집어 넣어야죠. 네. 그래.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장난감 꺼내서 하면 될까 안 될까? 장난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알겠니? 절대 꺼내는 거 금지다. 네. 오 완전 무서워. 네 산수유권. 이름부. 적어볼까? 이름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아 너무 재밌다. 이럴 땐 바비 필통이 찌기기기기 오기. 바비 필통 오오오. 재밌어. 공책도 있다고. 자, 이렇게 하고 잘 되는 거 보여주죠. 나도 있지. 나도 연필 이렇게 연필 하다가 이렇게 놀다가 나무와 도식. 누구니? 있다. 우리 기억해놔야 돼. 문제죠? 나는 팝튜브도 있지. 팝튜브를 꺼내볼게요. 그거 시끄러울 텐데. 아니야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구니? 수업 시간에 장난감을 갖고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난감 넣어라. 안 그러면 다 뺏는다? 네. 아, 시끄러워서 못 할 줄 알았다. 나는 봐봐. 어, 애기잖아. 애기 파이프 팝의 팝튜브. 오, 애기 팝튜브다. 이건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히 만질 수 있지. 오늘은 계산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다들 계산기 가져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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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팝잇 계산기? 오 스텔라! 자 다들 준비됐죠? 이제 선생님 따라서 눌러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네! 눌러볼까? 1 더하기 2는 하면 딱 3이 되겠죠.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네. 1 더하기
2는? 2는 3. 자, 다 했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지우려면 뭘 눌러야 할까? 왜 지우개 버튼 없지? 오, 지우개 버튼. 지우개 버튼. 여기 C 버튼을 눌러볼까? C를 누르면 사라진다. 아, C를. 지워졌다. 아, 그렇구나. C 누르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려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계산은 누가 한다? 계산기가 한다. 그러면 어려운 계산 해볼게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123 곱하기 4는 뭐가 나올지? 123 곱하기 4는? 계산 다 됐죠? 그럼 누가 해볼까? 텔러? 네? 좋아요. 텔러가 답 말해볼까? 계산기 누른 거? 그게... 계산기 답이 뭐니? 계산기 아무 답 못해. 응? 그게 무슨 말이니? 큰일 났다. 뭐야 이게? 팝이시잖아, 너 스텔라? 수업 시간에 몰래 놀기? 제 실패. 진짜 웃기다. 키키키키오미키. 와, 박스부터 완전 꾸며져 있어. 이렇게 봐봐. 오, 오리온, 백설아, 남반장, 오비키. 아, 하트 왜 그러냐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진짜. 아, 진짜 안 좋아한다고요. 안 사귀는데. 랜덤박스. 우와, 랜덤박스로 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머머, 그게 뭐야? 선물 받은 거야? 이거? 우리 오키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편지랑 랜덤박스. 너 머리 그거 좀 빼면 안 되니? 응? 아, 싫어. 이거 그냥 입고 할 거야. 아우, 저러고 카메라를 찍으려 그러나. 왜 저러는 거야?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비키 언니. 전 김하랑이라고 해요. 오, 김하랑. 너무 예쁘다. 하랑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 같다. 이름 예쁘네요. 영상 너무 재밌어요. 어비키 언니가 만들어주신 영상 보고 힘든 일을 잃어버려요. 우와, 진짜요? 너무 좋다. 힘든 일 다 잊어버리게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요. 어머머, 영상 보면 기분 좋아진다니.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거야. 어머머, 세상에. 오마이비키를 보면 행복해요. 오비키 언니가 대성공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영상 끝에마다 대성공을 무조건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왠지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대성공 엄마도 해야겠다. 아프지 마세요. 우리 하랑님도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요. 힘내세요.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오, 체크리스트 여기다 붙여줘서 조심히 뜯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오, 엄청 많이 들었어요. 1점, 2점, 3점, 4점, 5점. 세상에, 재밌는 거 또 받았네? 3점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안 돼! 오! 우와! 너무 예쁘잖아! 이거 말랑이랑!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파비시랑. 어쩐지. 어머머, 세상에, 캐릭터를 그렇게 잘 그려? 금손이네, 세상에. 오! 우와! 우와! 천공, 지옥, 말랑이 거래. 우와! 이야기.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우와! 오비키가 천국 1일 체험권에 당첨. 박세희는 지옥 1일 체험권에 뽑혔다. 말랑이 거래가 시작됐다. 첫 번째 거래 박세희는 호랑이 말랑이 오비키를 주인권 볼 말랑이를 냈다. 우와, 우와, 우와. 자기가 책을 만든 거야? 어머, 세상에. 책을 엄청 읽나 봐. 우와, 우리 김아랑 친구는 책을 썼어, 책을. 책을 좋아하나봐요. 저 책을 싫어하는데. 오, 대단하다. 두 번째 거래 박세인은 다람쥐 말랑이를 냈고 오비키는 곰말랑이를 냈다. 박세인이 추가를 해서 수박 파빗을 냈다. 승인을 했다. 그렇게 천국 지옥 말랑이 거래가 끝됐다. 나중에 작가 되려나? 어머, 세상에. 엄청난 책을 쓰는 작가가 되려나 보네요. 답을 맞춰야 돼요. 퀴즈.
오비키는 지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오, 오비키 지옥에 간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 제가 답을 해볼게요. 오비키는 지옥에 간 적이 있지만 이 글을 토대로 봤을 때는 지옥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지옥에 안 갔다. 정답이 맞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 갔다가 정답이야. 댓글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잠깐만, 과연 오, 틱톡 젤리. 와, 맛있겠다. 틱톡 젤리. 저것도 바닥에 또 다 절하려고. 아우 지겨워.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먹을 때 급식에서 계속 먹을게요. 뭐지? 우와, 이거 진짜 실제로 만든 거야. 대박.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금손이잖아. 어머머, 세상에, 만들기까지 잘하네. 어머머머. 하라님 반칙이다. 왜냐하면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예쁘게 쓰는데 그림까지 예쁘게 그리고 잘 만들기까지 잘하면 어떡해요? 서비스를 뜯어볼게요. 두릉. 우와, 동네다. 우와, 자스민 알라딘이 너무 멋지다. 푸도 너무 귀엽잖아. 댓글 인스 물건 틱톡 젤리 오마이비키 인스. 오마이비키는 인스 여기지. 수제 슬라임 체크. 오마이비키 피규어. 오비키 피규어. 오, 너무 잘했다. 오마이비키 책 좋지요. 떡메모리.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또 체크하는 거야? 체크리스트? 재밌네. 오비키 언니가 오키님을 생각하는 마음. 오, 오키님 당연히 사랑 행복 좋음이죠.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랑 오키님도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절대 그리고 너무 영상 재밌게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